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아차,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위원장 기습 작전 성공.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떤 분입니까? 종군 기자 출신의 또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그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분입니까?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드러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의 그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악스러운 민낯들이 드러났지요. 최민희, 이 최민희 같은 자가 국회의원 또 위원장이랍시고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민주당 아차 당했다. 이진숙 윤석열의 선발 척척 기습작전 성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임위원장 첫 출근 날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맞춰서 KBS 신임 이사 임명안을 당일 제가했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이 척척 맞는 기습작전에 더불어민주당은 두 눈을 뜨고서도 그냥 당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1일 출근 즉시 취임식을 갖고 당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오후 5시쯤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이 취임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현충원 참배나 임명장 수여식도 생략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박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원장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KBS 이사 가운데 임명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임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태규 상임위원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가 됐습니다. 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이진숙 위원장의 이 같은 일 처리에 여의도에서는 종군 기자 출신답게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발 빠른 행동에 윤석열 대통령도 화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KBS 이사 임명안을 제가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결론이 나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임명된 KBS 이사는 권순범 현 KBS 이사, 유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 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들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강성우파지요. 자, MBC도 보십시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기령 방심이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선임됐습니다. 박문진 감사는 성보영 크무다 SV 대표이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입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벼르던 민주당은 이진숙 윤석열 콤비의 기습작전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1일 발의했지만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2일 이후에나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1일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기습작전에 우리가 제대로 당했다라며 이러한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임명장을 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 지금 더불어공산당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고생 많으시다며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8월 1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안을 제안했으며 이들은 임명 당일 단 두 명만 참석하는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위협,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하루 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야 6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자, 뭐겠습니까? 임명장을 임명하고 자 탄핵함 오케이 해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이미 이진숙 위원장의 역할은 상당 부분 많이 수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일간베스트에 종군 기자 시절 이진숙 레전드 드드드
1991년 2월 컬프 전쟁 취재 후 동료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진숙. 악착같이 살았던 이유. 미국 제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영부인 로라 부시와 함께 바그다드로 향하는 고속도로. 상공에는 전투기 10여 대가 날아다녔다. 공습을 준비하는 전폭기들이었다. 제 발로 전쟁터로 들어간다는 게 실감났다. 앉아서 받아 쓰는 기사, 죽기보다 싫었다. 아직도 생생하다. 열이 탄 체구, 그 뒤엔 항상 모래바람이 불었던 것 같다. 곳곳엔 탱크와 폐허들, 포화 속에서도 현지인과 당당히 인터뷰를 마친 그는 늘 이렇게 마침표를 찍곤 했다.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전이죠.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03년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철수하는 여정에서 공습으로 파괴된 다리 앞에서 리포트를 하는 이진숙 기자. 카메라 기자가 없어 주로 가이드나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오른쪽 사진은 이라크 게릴라, 오른쪽 게릴라와 인터뷰 중인 이진숙 기자. 자, 여기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갔죠. 많은 네티즌들이 와,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야,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잘 뽑았네. 아, 이 부시도 만난 훌륭한 분. 이제 더불어공산당은 이준숙에게 난리가 났겠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